사상 초유의 무더위 아래 숨바꼭질을 즐기는 별난이들이 있습니다. 술래의 정체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카만 털로 뒤덮인 몸. 유망이 또 왔어. 엄마 음식 시키러 잠깐 들었는데. 또 왔어, 또 왔어. 오직 주인 성욱 씨의 일거수일투족만 쫓는다는 요 녀석의 정체, 오총각 사냥 희망이입니다. 성욱 씨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희망이가 따라붙는데요. 아유, 엄마하고는 아주 그냥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아주 아우. 희망이 어떻게 하면 좋아. 밥 먹으러도 같이 오고 어떻게 엄마하고 아주 떨어지기가 싫었어.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네. 네 아니 아니 이렇게 먹어야지 뭐. 아유 얼른 먹어야지. 이렇다 보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코앞에 두고 땡볕 더위에 땀을 흘리며 한술 뜰 수밖에 없답니다. 그마저도 보채는 녀석 때문에 서둘러야만 하는데요. 식사 이렇게 밤에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지 엄마 껌딱지 아저씨 얘도 똑같이 껌딱지 행동을 다 해. 안 떨어져. 얘 엄마한테 붙어다녀요 그러면? 똑같아. 안 떨어져. 매일같이 식사 시간이면 반복되는 일상이랍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힘드시게 드셨네요. 네.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아 우리 희망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희망아. 아이고 미안해. 가자. 엄마랑 가자. 아이고 미안해. 엄마 다 먹었어. 가자. 아유 미안해. 가자. 의기양양하게 성욱 씨를 검거하고 돌아온 곳은 바로 승마장인데요. 말들과 개 8마리, 거위들까지. 동물농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 와서도 녀석의 관심사는 오직 상욱 씨의 뒤를 쫓는 일뿐입니다. 희망아, 아우 들리지 좀 말아봐. 희망아, 잠깐만 나가. 일 좀 해야 돼. 좀 나가봐. 엄마 일할 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잠시의 떨어짐도 격하게 거부하는 희망이를 어르고 달래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일이라는데요. 이리 와봐, 희망이. 어야 가자. 얼른. 옳지. 어야 가자. 아우 일할 때는 좀 좀 떨어져 있어 줘야 됩니다. 결국 옆자리 사수 실패.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아래가 전체가 선이에요. 제가 없으니까 다 물어뜯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이쪽에 전체적으로 선들도 많고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일할 때는 못 들게 해요. 잠시 밀린 일에 매진하려던 찰나 다시 슬그머니 열리는 문. 아우 나랑 안 놀아주고 뭐하고 있어. 하하 이 녀석 잠시 틈을 줄 생각이 없나 보네요. 문 정도로는 절대 희망의 집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 또 왔어. 희망아 엄마 일 좀 하자고요. 아우 빨리 나가. 아우 아니 이 녀석 가택 침입죄라도 모자라 순식간에 기물 파손까지. 심술 한번 제대로 부립니다. 이렇게 일 좀 하자고요. 이따가 일 저것만 하고 같이 놀아줄게. 희망이 얼른 와. 아 이뻐. 얼른 요것만 다 하고 엄마 놀아줄게. 얼른. 응. 얼른 가. 빨리 가 좀. 가. 나가라고 희망아. 저거 조금만 하고 너 그거 해줄게 놀아줄게 같이. 빨리 와. 애써 들어왔건만 결국 또 쫓겨나버린 희망이. 그러자 녀석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늠름한 몸매 뽐내나 싶더니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론 아직 성에 안 찼는지 쏟고 또 얻고 아 분풀이 한번 제대로 합니다. 그러곤 완전 범죄를 꿈꾸는지 유유히 사라지는 녀석. 처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어머 또 이건 뭐야. 아유 다 이빨 짜고. 이게 도대체 희망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아유 정말 내가 아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유 이렇게 아유 이거, 여기 좀 봐라. 이 아까운 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유 전부 희망이가 다 이렇게 하냐. 덕분에 말들만 간식 먹게 생겼네. 어떻게 해요? 아 먹어봐. 야 희망이가 먹던 거야. 희망이가 먹던 거다 먹어라. 에휴.
지금 희망이가 배고파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100% 심술부리느냐고 저래. 희망아. 희망아, 너 이제 혼날 준비 단단히 해야겠다. 어, 그런데 갑자기 핑크핑크 반전되는 이 분위기 뭐죠 이건? 지금 희망이 기분은 하늘 끝까지 날아갈 기세입니다. 그만 놀아. 희망이가 한번 놀면 끝이 없어요, 쟤는. 끝까지 놀아달라 그러니까 아휴, 지쳤어요. 안 놀아주면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밀고. 사람 나이로 치면 20대 총각. 기운이 펄펄 넘치는 요 녀석의 혼을 쏙 빼놓은 오후. 껌딱지를 잠시 옆에 떼어놓은 상욱 씨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답니다. 뒷마당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희망의 자리. 사실 성욱 씨에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5월 왕성한 식탐구와 놀라운 반전으로 특종 세상에 눈도장을 찍었던 사냥 희망의 주인이 바로 성욱 씨인데요. 그때 희망이가 이렇게 됐었어.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거든. 이게. 이렇게 걷더라고. 걸을 때 못 걷고 옆으로 집에 가자. 그 희망이가 지난 가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내가 뭘 좀 싸가지고 와서 주니까 먹고 난 후에 조금씩은 막 소리를 너무너무 질리는 거야. 새끼를 내가 세 마리 다 몰고 들어갔지. 들어가니까 새끼를 보고 애들 정말 하나하나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하더니 지가 마지막 힘을 양 손에 쥐고 쫙 있다가 그냥 그걸 그냥 탁 놓으면서 그냥 죽더라고요. 엄마 희망이의 죽음 후 마음이 아파 사냥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성욱 씨. 하지만 차마 아들 희망이를 버릴 순 없었답니다. 제일 희망이를 안 닮은 색깔도 틀리고 얼굴 모양도 좀 다른 그냥 흑염소같이 생긴 애를 제가 기르고 두 마리는 희망이 계속 생각이 날까 봐 버렸어요. 아무래도 집도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으니까 거의 나만 의지하려고 하죠. 여기 봐. 사냥 엄마 희망이와 흑염소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삼남매 중 가장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 희망이. 1년 새 폭풍 성장했습니다. 몸은 훌쩍 커버렸지만 하는 짓은 갈수록 어쩐지 더 철부지가 되고 있다는데요. 성욱 씨가 퇴근하려고 하자 오늘따라 더 애달프게 날 두고 가지 말라며 금단의 고약인 차까지 올라탑니다. 내려 내려. 엄마 퇴근해야 돼. 얼른 내려. 희망아. 희망아. 빨리 내려. 아, 정말. 결국 오늘은 이별을 받아들일 기색이 없는 희망이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는데요. 머리털, 아니 검은 털 나고 처음으로 껌딱지가 집까지 따라갑니다. 엄마 보고 싶어 잡구나. 아이고. 알로. 들어. 엄마 실례하겠습니다. 어우 지붕 있는 집은 또 처음이네. 오늘 왜 데리고 왔어? 아우 퇴근을 하려 그러니까 막 계속. 계속 따라오겠다는 거야 나만. 한 사람은 그냥 오지. 아, 어떻게 그냥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왔. 안 갈 걸? 그래. 안 갈 걸? 이렇게 해야지. 성욱 씨 한마디면 벌떡 일어나던 녀석이 유지부동. 좋아하는 바나나로 꼬셔봐도 움직일 생각을 안 씁니다. 냄새 나지. 일로 바나나 냄새 나잖아. 싫어. 희망아, 손님 맞이 정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목 좀 식혀. 그래도 첫 방문이니 예의는 지켜야죠. 집에 들어오면 손발 뽀득뽀득 깨끗이 닦는 건 기본이겠죠? 아이고 요리 많이 잘 닦았다. 옳지, 나가. 밖으로 옳지. 아유, 잘했네. 이때 흔들리는 영진 씨의 눈빛.
이 녀석 씻자마자 실례를 하면 어떡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희망이의 시원한 사고에 사고 처리반이 긴급 출동합니다. 또 똥 쌌어? 뭐 쏟아 쏟아 과일 과일 쏟듯이 쏟아. 똥 쳐야지 그. 이 의료수건 바로 위에는 오줌도 싸. 오줌도 큰일 났어. 어쩜 좋아. 좀 많이 쌌는데. 안 되겠어. 얘 식물장 데리고 와. 이게 살 수가 없어. 아니 너 왜 이렇게 안 쌌는데 이렇게 싸. 정성스레 과일 마냥 줍다 보니 폭발한 남편의 한마디. 너 안 되겠다 너. 나 안 되겠어. 불합격이야. 밥 이렇게 많이 싸는데 어떻게 그걸 대수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아 그래 희망아 가자. 아유. 응 감당이 안 되지. 결국 객식구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승마장. 이대로라면 밤새 눈물겨운 이별이 반복될 판이기에 희망에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마는데요. 미안해 희망아 엄마 간다. 녀석의 집념과 무서운 집착을 알기 때문에 문단속까지 철저히. 벌써부터 껌딱지 얼굴에 서운 한가득입니다. 엄마 간다. 한참을 우는 녀석. 왠지 오늘 밤은 금방 잠들지 못할 것 같네요. 다음 날 밤새 매매 울었을 희망이 걱정해 성욱 씨 새벽같이 승마장에 출근합니다. 역시 출근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오매불망 성욱 씨만 기다렸을 희망이를 풀어주는 일이죠. 승마장의 하루 일과는 개들과 말, 사냥 희망이에게 아침밥을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얼루와, 얼루와, 맘마, 얼루와. 그런데 밥이 눈앞에 있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경공들. 이때 망부석이 된 개들 사이로 암흑가의 보스처럼 희망이가 등장합니다. 유유히 나타나더니만 여유롭게 홀로 아침 식사를 만끽하는데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듯 자연스럽네요. 어쩐 일인지 경공들은 그저 먹는 희망이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가 개밥을 먼저 먹네요. 네, 얘가 지가 하여튼 독차지를 우선 하고 지가 배불리까지 먹어야 나머지 개들이 들어와요. 아하, 그러니까 연석이 이 승마장의 1인자란 말씀. 희망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나도 먹고 싶은데 좀만 남겨줄게. 걔들 밥 먹게 나가. 얼른. 네 얼른 얼른. 나가야 애들 와서 밥 먹지. 네가 나가야 애들이 밥을 먹지. 얼른 따라 나와. 아유 이뻐 우리 희망이. 얼른 와. 얼른 와. 옳지. 아유 이쁘다. 나머지 이제 애들 들어가자.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남긴 밥이나 먹고 개 팔자 서글프게. 어머! 못 보던 이 예쁜 친구는 또 누군가요? 어머, 얘 누구예요? 우리 밀크와 크림이라고 우리 집 식구들이에요. 희망이가 한 마리 끌고 간 거예요? 네, 희망이가 한 마리 가져가고 내가 한 마리 가져가고. 야, 가자. 저 밖으로 나가자. 가자. 천천히 데리고 가, 희망아. 천천히. 천천히 교육을 시켜야지. 왜 이렇게 빨리 시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옳지,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희망이 너 말 산책시킬 정도로 똑똑하구나. 말 산책에 희망이랑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보러 한 마리를 끌어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저보다 더 잘 끌어가요.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말도 못해요. 매일 이렇게 말들의 산책을 함께 시키곤 한다는 성욱 씨와 희망이. 녀석 밥값 한번 톡톡히 합니다. 네, 희망이가 잘 끌고. 그런데 잘 가던 희망이가 갑자기 온몸으로 성욱 씨를 미는데요. 어, 어머니. 왜 그래? 아. 어머니, 어머니. 방금 뭐야? 희망이 왜 민 거예요? 아우, 차 지나간다고. 아, 차 지나간다고? 네, 차 지나간다고. 위험하다고 막 밀쳐버리는 거야. 희망이가 사람을 구했다고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몸으로 저지한 후 다가오는 걸 눈으로 재차 확인합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한 성욱 씨를 온 힘을 다해 밀어 차에서 멀찍이 떨어뜨리는데요.
사람을 구하는 사냥이라니 싱통방통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차 지나가는 걸. 아유 세상에. 그렇게 엄마 다칠까봐 밀었어? 아유 리망이. 아유 미안해. 세상에. 아유 기특해라. 세상에. 아유 기특해라. 잠시 숨 좀 고르나 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머, 목줄이 풀린 밀크가 뛰어가 버린 건데요. 맞췄어. 어떻게? 아우 어떡하냐? 혹시 놓칠세라 불이 나게 수색에 나서지만 벌써 멀찍이 사라져버린 밀크. 뭐야 어디 간 거야? 나 혼난단 말이야. 밀크 산책 담당이던 희망,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대로는 산책 조련소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어머, 희망이 너까지 그냥 도망가는 거니? 갑작스레 벌어진 난리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 어디? 여기서. 아이고, 여기 있다. 아이고, 희망아, 네가. 아이고, 쟤 못 나가게 막고 있었어. 아이고, 여기 고마워. 얘들은 천방지 농작물이고 어디고 다 헤매고 난리치거든요. 아우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고 달려왔는데 희망이가 앞에 딱 가로막아서 더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네가 막았어? 아니 애들 못 나가게 막았어? 어휴 이뻐. 어휴 이뻐. 이거 이뻐. 희망아. 아이고 이뻐. 희망이가 대활약을 한 아침 산책 후 오후가 되면 이젠 성욱 씨가 일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산책으로 힘을 뺀 후에도 계속 놀아달라고 보채는 껌딱지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지경. 미안하지만 오전에 수고한 희망이는 잠시 떨어져 있어 달라는데요. 녀석은 강제 휴식을 반기지 않는 눈치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계집에 들어가 있던 거위 카사노바도 풀어주고 무더위에 지친 하얀이도 시원하게 찬물 샤워할 시간. 밀린 승마장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희망이를 풀어주기 전에 재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들이랍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온 광경. 완전 난장판이구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난리 법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우 또 난장판. 다시 돌아가 보면 성욱 씨가 일하는 사이 우리를 탈출해 슬그머니 사무실에 침입했던 희망이. 숨겨둔 간식이라도 찾는 건지 골고루 헤집어 놓고 심지어 화풀이라도 하는 양 당당히 제 흔적까지 남기고 나갔던 겁니다. 성욱 씨가 범행을 확인한 그 시각 우리의 희망이는요?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무래도 눈치챈 모양이죠. 희망이 너 진짜 왜 그래? 어? 뭐 때문에 이렇게 못되게 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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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엄마한테 왜 그래? 네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뭐 때문에? 뭐 잘했다고 네가 텀비고 있어? 어? 이거 봐, 이거 텀비는 거 엄마한테. 이거 봐, 이거 텀비는 거 봐. 좀 기두려. 안 돼? 희망이 안 돼? 안 돼? 기두려. 안 돼, 안 돼, 안 돼. 희망아. 잘못해놓고도 되들더니만 결국 또 철장 신세. 대체 녀석은 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걸까요? 제가 빨리 엄마를 빨리 잃었잖아요. 잃다 보니까 제일 지금 사람으로 치면 제일 사랑받아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사랑을 엄마한테 받지도 좀 못해봤고 사람으로 봐도 그 애들 사춘기? 그런 때가 혹시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혹시 희망이가 성욱 씨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사고를 치는 건 애정결핍 아닐까요? 그런 희망이를 위해 오늘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답니다. 희망이가 원래도 잘생기고 워낙 미남인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꽃단장해가지고 가봐야지. 때 빼고 박냈더니 미남 희망이의 잘생김이 빛이 나는데요. 어, 마음에 들어? 꽃단장까지 하고 둘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유, 희망이 발걸음이 아주 가볍네. 오늘 총각 희망이가 생애 첫 맞선을 보는 날이랍니다. 희망이의 맞선 상대, 귀염 염순이를 소개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숙녀를 만나게 된 희망이. 그런데 주춤주춤 어제 녀석의 분위기가 썩 밝질 않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는 염순이와 달리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심지어 하염없이 뒤로 물러서더니 걸음 하나 살려라 무서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꽁지빠지게 도망가버립니다. 여자애는 좋다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희망이가 자꾸 피하네. 글쎄 저는 며느리감으로 색상도 예쁘고 여러 가지 귀엽고 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낙에 뭐 희망이가 싫으니까 어떡해요. 할 수 없죠 뭐. 아이 참 난 마음에 드는데 어디 가요 희망씨. 소심한 희망이 때문에 맞선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이번에 도착한 곳은 또 어딜까요? 설마 2차 맞선? 여기 있어 종아리. 아유 세상에. 어머. 알록달록 귀여운 요 녀석들은 희망이의 두 여동생인데요. 오빠, 우리 오빠 온 거야? 어린 시절 찰싹부터 뛰어놀던 아기 사냥 3남매. 그 추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오늘 이곳을 찾았답니다. 오랫동안 사냥 가족과 떨어져 있던 희망이 감격의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감 무색하게 동생들도 피해버리고 맙니다. 상옥 씨에겐 그렇게 오지 말래도 달라붙으면서 사냥들 접근은 제가 거부하는 녀석. 오빠 반응에 얼룩이는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왜냐면 계속 엄마만 쫓아다닌다 보니까 네, 독립성이 전혀 없네요. 자기 형제들 만나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역시 형제 만나도 똑같네요. 오직 사람 뒤만 졸졸 쫓는 희망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날 저녁. 희망아, 가는 쪽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떡해. 응? 오늘 하루 힘들었던 모양인지 희망이는 잔뜩 풀이 죽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뭐 가서 보여주는 데마다 싫다고 이러고 오니 지도 뭐 이렇게 싫다고 오면서도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인 성욱 씨와 희망이. 하지만 녀석에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많습니다. 희망이에겐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유 희망이 잘 있었네. 많이 컸죠? 예, 많이 컸네. 아유.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됐네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이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희망이가 아프진 않나요? 여자만 보면 피해 다니니까 네.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 생각. 한번 제가 네. 잠깐 볼까요? 좀처럼 제 무리와 섞이지도 마음을 주지도 못하는 희망이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는 걸까?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희망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사냥이나 흑염소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를 보고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비슷한 것이 와도 자기 친구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꾸 그 무리 속에서 넣어주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희망이에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천천히 무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건데요. 흑염소에 피가 섞인 희망이가 친구를 찾길 기대하며 농장에 입성해봅니다. 하지만 잔뜩 긴장했는지 울기만 하는 녀석. 어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흑염소 무리 중 한 녀석이 먼저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를 공격하는 희망이. 옆자리 허락할 수 없다며 아주 들이박습니다. 격한 거부에 결국 등을 돌리고 마는데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며 애절하게 상욱 씨만 찾습니다. 같이 어울려라 희망아. 제발.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만 쳐다보는데 결국 녀석은 흑염소 땐 눈길도 발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씁쓸름하죠. 왜냐면 같이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으면 했는데 전혀 뭐 못 어울리니까 마음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냥과 흑염소의 피가 섞인 희망이를 위해 제작진이 찾은 특별한 친구. 희망이처럼 사냥 흑염소 부모에게서 태어난 행운이를 소개합니다. 행운아. 아유 이뻐. 행운이 너무 이쁘네. 행운아. 어이구 왜 그래 왜 그래. 어이구 왜 그래. 첫인상은 여자가 이렇게 까칠하고 당찬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쁘네. 이제까지 만났던 친구들과는 달리 꽤나 성격 있는 행운이. 희망이 마음엔 어떨까요? 아직은 첫 만남이라 부끄러운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데요. 역시나 부끄러워하는 희망이와 달리 행운이는 희망이가 마음에 드는지 적극적입니다. 당찬 성격답게 첫 만남부터 적극적인 행운이. 희망이는 당황스러운 눈치지만 어머, 지금까지 온 탁에 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행운이의 냄새를 맡는 모습이 어쩐지 이거 호감의 표시인가요? 우리 이전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만든 건 당신이 처음이야. 오구구 희망아, 너 드디어 마음을 연 거니? 희망이가 행운이한테 관심을 가져서 큰 다행이지. 또 희망이가 행운이 껌딱지가 돼줘야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도 나보다는 행운이 껌딱지가 분명히 돼주는 게 섭섭은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쇳불도 당김에 마음을 확인한 두 사냥을 위해 속전속결 러브하우스가 꾸려졌습니다. 어린 신랑과 신부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인데요. 희망이 그 원앙처럼 사람도 결혼하면 이렇게 쫙 맞춰주잖아요. 두 마리 이렇게. 얘는 행운이, 얘는 희망이. 좋은 시간 보내라. 엄마 잠깐 빠져줄게. 옳지. 한 마리만 놔라. 알았지? 드디어 영혼의 단짝을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게 된 희망이와 행운이. 이제는 서로의 껌딱지가 되어 평생 함께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둘 쏙 빼닮은 한 마리 만났고 잘 살아요 우리. 희망이나 행운이 모든 정말 행복이 제 행복이에요. 한 가족이 된 이상 즐겁게 우리 같이 잘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